한국족보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기획전 명당 그림의 담단은 가문 공동체의 의식이 희박해지고 장래 문화가 변모하는 가운데 조상을 모시는 마음을 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족보에 수록된 산도를 주제로 한 최초의 기획전시인데요. 그동안 장래 문화의 일부로 소략하게 소개되던 산도를 사회사와 정신사적 배경 속에서 조명하고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번성한 후손들이 공유하는 명당 전설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산도는 가문의 구심점이 되는 조상 분묘의 위치와 풍수지리설의 해석에 따른 명당의 모습을 그린 지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에 모신 조상의 유골이 좋은 땅의 기운을 받아 같은 뼈를 지닌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의 시신을 명당에 모시고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생각했습니다. 명당 그림의 담단은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의 원리, 산도의 표현 기법과 특징과 더불어 산도의 족보 수록 배경과 인물의 발복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족보에 수록된 산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효의 방법과 가족 문화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당을 찾는 발길을 따라가는 영상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조상을 모신 땅의 모양을 그린 산도의 표현 기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3부에서는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자 산도를 그린 후손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산도 아카이브를 통해 조상 덕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명당을 찾아 산길을 걷는 영상을 선보입니다. 정인지 아버지 정흥인의 묘소와 광산김 씨의 번영을 부른 허씨 할머니의 묘를 찾아가는 사람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주자는 산릉의 장에서 부모를 명당에 모시는 일이 효라고 말했으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부모의 유해를 명당에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학사 정인지의 마음을 느끼며 전시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을 편히 모실 자리를 찾는 기술을 풍수라 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고 백두산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기운이 산맥을 타고 흐르다가 물을 만나 멈춘 곳을 혈, 곧 명당이라 합니다. 조상의 유해를 모실 자리에 바람이 불어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왼쪽과 오른쪽에 형성된 산줄기를 좌청룡과 우베코라고 합니다. 무덤의 뒤쪽은 의자 등받이처럼 높고 안정감이 있어야 조상도 편안히 쉴수 있을 것이고, 무덤 앞은 넓은 평지가 펼쳐져 시야가 트이면 좋겠지요. 좋은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지리오결이라 합니다. 지리오결의 요건인 용, 혈, 사, 수, 향을 좌청룡과 우베코의 모습을 형상화한 쇼케이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산을 족보의 형식으로 기록한 산경표는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과 11개의 정맥을 통해 한반도 곳곳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며 명당을 이루는 산의 모양을 동물이나 꽃에 비유하여 바라보는 우리 조상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경은 동서남북 방위를 12띠동물과 천간을 결합하여 24개의 방위로 표현한 전통 나침반입니다. 명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쇼케이스 중앙에 전시하였습니다. 지도는 만든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볼수 있는 자료로 족보에 수록된 산도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가치와 경관 인식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도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이라 생각하는 지형을 이상적인 공간 모형에 빗대어 명당을 묘사한 그림 지도입니다. 따라서 산도는 조상의 무덤이 위치한 장소를 답사하고 주변의 산세와 물의 형세를 그려내어 풍수적 길지로 확정짓는 풍수지리 지형도입니다. 조상을 모신 자리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덤에 모신 조상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산도 하단에 위치한 산의 모습이 봉우리가 아래로 향해 그려지고 화면 좌우에 위치한 산은 봉우리가 화면 바깥쪽을 향해 좌우로 그려집니다. 명당을 찾아 부모의 유해를 모시고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 산도를 그리지만 풍수설에 따른 완벽한 명당을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도에 그린 조상의 묘소는 완벽한 명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을 좋은 땅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린 산도는 풍수설에 따라 이상적인 명당을 꿈꾸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과 나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로 조상과 나의 관계를 표와 문자로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명당에 모신 조상 덕에 복을 받아 번성한 후손의 계보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도에 얽힌 가문 전설은 복을 받은 후손들이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뭉칠 수 있도록 합니다. 3부에서는 한국 족보박물관에서 소장한 산도 520점 중 명당 발복과 관련한 전설이 담긴 22점의 산도를 전시합니다. 아버지의 묘를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혈에 모시고 당대에 발복하여 부자가 된 정인지, 100마리의 소 대신 흰 소로 제사를 지내는 지혜로 왕이 태어날 명당을 얻은 이양무,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주고 명당을 얻은 유차달 등 각 문중에서 전해지는 명당 이야기를 전설의 현장에 그린 산도와 함께 전시합니다. 산도마다 얽힌 이야기를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책으로 만들어 전시실에 비치하였고 쇼케이스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산도와 관련한 가문 전설을 읽어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족보의 수록 대상인 같은 성씨를 지닌 사람들은 구심점이 되는 조상을 모시는 방법으로 풍수지리설을 이용했습니다. 풍수적 관념을 근거로 성역화된 조상의 묘는 자손들에게 유교적 가치인 효와 발복에 대해 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상의 음덕과 분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족보에 산도가 삽입된 것입니다. 명당에 모신 조상의 발복으로 후손이 번영하였음을 기념하는 정신은 현대에도 이어져 수채화로 표현한 산도, 분묘의 사진을 수록하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가는 곳에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도 520점을 검색해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성씨, 내가 사는 지역의 명당을 찾아보며 조상 덕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인지는 아버지를 뱀머리 형국의 명당에 모시고 부자가 됩니다. 풍수지리서에 그려진 뱀 형국의 명당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정흥인의 묘와 산세를 그린 부여 능산 하성부원군 묘도를 함께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산도 아래 연못이 그려져 있는데 연못의 이름은 개구리가 수영한다는 와영담입니다. 뱀의 머리 앞에 먹잇감이 되는 개구리가 풍족하니 큰 재물을 얻는 명당이 됩니다. 정인지의 무덤을 그린 충주 불정화산 외릉 하동부원군 묘도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나경은 지관이 사용하는 나침반으로 윤도, 폐철, 쇠라고도 부릅니다. 풍수지리는 10간, 12지, 8개, 5행, 음향을 조합하여 만든 24개 방위의 관계에 따라 기룡을 판단합니다. 동서남북 실제 방위에 따라 나경을 전시하여 민속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씨의 산도와 가문전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 한 점 한 점이 각 문중을 대표하는 유물인 만큼 꼼꼼히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시에 선정된 산도는 한림별국의 후렴구에 등장하는 금학사 금의, 가정 이곡 목은 이색을 길러내어 한산 이씨의 번영을 이룬 흥래 이씨 할머니, 기지를 발휘하여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고 명당 발복을 이룬 이양무 등 문학작품이나 인물 전설을 함께 찾아보시면 산도를 더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2010년 4월 개관하여 11월 일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 K뮤지엄 첫해 사업을 함께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전문인력 교육을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진행하기도 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244개 성씨의 유래가 담긴 조형물이 있는 뿌리공원에 위치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문중문화의 보고이자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1997년 각 문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뿌리공원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든 성씨 테마공원입니다. 저희 한국족보박물관은 우리나라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문중문화를 지키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